끝났나? 끝났나 보네. 오! 아이씨 실패요! 실패요? 잠깐만 이 2.5 이상이야? 이씨 한 번만 한 번 더 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자 유튜브 트위치 올라가드당 자 오늘 영 기분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뭐냐면은 그동안에 기다려왔던 4-시 게임의 최종 결정판 아이돌 마스터 스타리 시즌 한글판 대목을 오늘 드디어 풀렸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찍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거 개인적으로 살 예정이지만 이 게임이 나온 취지가 뭐냐면은 그동안에 아이돌 마스터의 원래의 그 브랜드가 15주년 기념으로 해가지고는 뭔가 브랜드랑 신데렐라 걸즈 브랜드 밀리언 라이브 브랜드 샤이니 컬러즈 그 브랜드랑 해가지고는 이제 짬뽕이 된 짬뽕 마스터라고도 누가 부르더라고? 그 스탈리 시즌을 이걸 데모가 나왔다고 하니까 플스4판이니까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이제 데모판 본편 나오기 전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게임이 얼리언 엔진이 기본적으로 탑재가 된 최초의 아이마스 시리즈라고 합니다. 자 루미너스 사무소가 보인다. 일단 가보자. 오 그래픽은 좋네? 잠깐만 저기 있는 거는 기본적인 이제 모델링은 그대로 따라가는 것 같긴 한데 오 미라이네? 미라이들 여기서 보냐? 아 내가 참고로 얘기를 할게요. 저는 일단은 아이마스 관련으로 해가지고는 IP를 본가 쪽이랑 밀리언 라이브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목 빠지게 기다렸으면 됐어. 그래 아 미안한구만. 왜 딴 애들도 모여있나? 아, 딴 애들 모여있어? 빨리 집합시켜. 그래 오늘은 프로젝트 루미너스라고 이제 모든 잡다한 애들들이 다 모일게. 그래 열심히 하고 그럼 얼리언 엔진이라가지고는 그래픽 디테일은 이전 버전들보다는 훨씬 좋네요. 참고로 내가 백금 마스 그리고 또 저기 그 또 저기 뭐였지? 그 다음에 나왔던 거, 뭐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것까지 다 이제 구매해서 이미 엔딩을 다 본 상황이에요. 나는 제가 오리지널 캐릭터야? 그 가운데 있는 애가 여기 스탈리 시즌 오리지널 캐릭터라고 하는 것 같은데? 아 스텔라 스테이지? 맞아 스텔라 맞아 스텔라 녹아다닌다고 엄청 고생했는데. 얘가 시네마스에 나오는 애지? 쿠아쿠는 여기서 처음 나온 거야. 근데 모델링은 이쁘게 나왔는데? 여기서만 볼 수 있는 작품인데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캐릭터 모델링은 이쁘게 생겼구만. 데네마스 쪽인 것 같아. 대대라고 하는 애들도 있고 신대라고 하는 애들도 있는데 좀 어감이 안 좋아서 신대에서 대대로 바꿨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난 왜 신대마스가 더 익숙하지? 그래 사전 연습을 뭐 하든지 말든지 뭐 하면 될 것 같은데 내가 프로듀서지. 너무 어영부영해도 안 될 것 같아. 해!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몇 개의 사무소에서 아이돌이 뭐 스페셜 유닛이라고 해요. 그걸 너네가 덜 잘 알고 있으면 어떡하니? 내가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니? 여기서 미라이를 보는 게 난 신기하네. 넌 처음 보긴 하지만은 시네마스 쪽으로 기억을 한다. 얼핏 4월부터 12월까지? 아 이것도 기간제 있구나. 아 맞아 본가 시스템 따라간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대회 실격이 되어버려. 아 그래? 목표는 12월에서 스탈릿돔이라는 대형 개장의 공연에 출전 가는 거. 잠깐만 이거 스탈릿에서 많이 본 루트 아니에요 이거? 아 스텔라에서 많이 봤던 그 루트인 것 같은데 그때도 저기 무슨 뭐 저 대공연인가 뭐 그걸로 해가지고는 거기서 성공해가지고는 뭐 이제 해서 다음에 해서 뭐 또 잘되는 뭐 이런 거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씨 공감만 써도 하도 안 한 지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네. 어 근데 다 잘 맞긴 하네. 잠깐만 일단 제일 왼쪽이 본가요. 그 다음에 밀리요. 가운데가 이제 대대요. 그 다음이 이제 저기 그 뭐야 저 빵빵이요. 그 다음에 제일 끝에가 오리지널 캐릭터지. 어 샤이니 그래. 아 그래. 자 다들 준비됐나? 그래 한번 가보자. 자 가보도록 해요. 뭐야 이거? 어 뭐야 뭐라고 된 거야? 세션 오네가이 신데렐라 스페레드 더 윈즈 세 가지 이렇게 곡이 있나 보네. 처음 판에서는 악곡을 선택해 주세요. 한 곡을 그 중에 선택을 해주세요. 악곡한 곡에 따라서 스테이지에 설 아이돌과 포지션이 고정이 됩니다. 아이돌과 포지션을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다. 자 보자. 일단 세 곡을 다 해볼 생각인데 자 봅시다. 일단 세션 이게 완전 오리지널 곡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거랑 일단 한번 해볼까요? 가창 멤버 하루카, 안즈, 미라이. 제 이름은 잘 모르겠다. 하고 저기 그 오리지널 캐릭터네. 다섯 명이네. 내가 아는 애들밖에 몰라. 나는 아는 애들밖에 모른다고. 그러면 얘네들 해봅시다. 아 스태치가 이렇게 나와? 보컬, 비주얼, 전 또 뭐야 매력인가? 스페셜 어필 뭐 아니 뭐 유니존 어필 뭐 이런 것도 있네. 시스템을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일단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자 넥스트 튜토리얼 스테이지를 선택을 합시다. 플레이할 스테이지를 선택해주세요. 두 개의 스테이지 하나를 골라. 어떤 스테이지를 선택했는지에 따라서 스테이지에서 아이돌이 입을 의상이 고정이 된다. 아 그래? 기본 세 가지 속성은 같은 것 같고 스킬보드가 조금 잘 모르겠네. 어 나도 이건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 칼레이도 라이브 썬데이 스테이지 홍도 2.5 3.7 이상 리듬 게임인가 이거? 방식을 나가야 되는데? 3825 4425 잠깐 일단 지금 처음 해보는 거니까 혹시 모르니까 아 아이마스 2기반이야? 아 나 아이마스 2는 안 해봤는데 플스 4판 이후에 본가 시리즈밖에 안 해봤어. 자 그러면 일단 이거 쉬운 걸로 해볼게요. 일단은 자 일단 쉬운 걸로 해보겠습니다. 라이브의 목적은 공연장의 분위기를 띄우는 것인데 다양한 퍼포먼스를 보여서 스코어를 획득해 나가면 홍도가 올라갑니다. 홍도 라이브 종료 때까지 클리어 목표 이상으로 올리면 라이브 성공. 각자 어필을 하면은 스코어 획득. 어필은 악곡 리듬에 맞춰서 어필 버튼 누르면 됩니다. 어필 버튼. 아 저렇게 다 따고 있어? 다섯 개요? 타이밍 링을 만나는 순간을 위해서 퍼펙트 굿 노말 배드의 결과도 스코어도 다릅니다. 텐션이 있다. 아 이 시스템이 이게 뭘 예전 본가 시리즈에 있던 거라고 하더라고? 텐션이 하락을 하고 오른쪽 옆에 있는 아이들의 텐션이 상승난다. 사용 횟수에 제한이 있는 것을 특별한 어필 추억 어필. 아 여기도 추억 어필은 있구만. X버튼 누르면 추억 어필을 해서 일반 어필보다 더 많은 스코어를 획득을 할 수 있습니다. 유니즌 어필이라고 합니다. 특별한 퍼포먼스를 가진 건데 퍼펙트를 내거나 추억 어필을 사용하면 싱크 게이지가 상승을 한다고 합니다. 싱크 게이지 맥스로 만들고 나서 R1 버튼을 누르고 나면은 뭐 더욱더 특별한 퍼포먼스 유니즌 어필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R1 버튼 요걸 사용한 아이돌이 연속으로 어필을 해서 일반 어필에 비해서 더 많은 스코어를 획득을 할 수가 있게 된다. 다섯 개를 동시가 아니라 한 번씩 눌러서 퍼센트를 올리는 거. 아 그래? 일본 버튼 누르면은 어느 아이돌이 유니즌 어필을 할지 전환을 할 수가 있다. 클라이맥스는 또 뭐여? 맨 마지막에 터지는 건 같지? 시간이 경과하면 스타 게이지가 상승해 나고 맥스로 만들고 나서 R2 버튼 누르면은 클라이맥스 어필 연속으로 어필을 해서 어떤 퍼포먼스보다 많은 스코어를 획득할 수 있다. 아, 플레이를 해보고 판단을 해봅시다. 시스템이 뭔가 늘어난 것 같긴 해. 백금 스텔라보다 더 늘어난 것 같긴 하거든? 봅시다 일단.
저 닝이 계속 올라온 거야. 그냥 이렇게 하는 거지? 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아,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그냥 돌아가면서 누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노트가 딱히 나오는 게 아니네? 아, 저런 식으로 하는 거야? 아, 비주얼은 좋네, 근데. 자유음원이구나. 그러니까 아무데나 이렇게 박자에 맞춰서 막 누르면 된다는 얘기구나. 어, 끝났나? 어, 끝났나 보네. 오! 아이씨, 실패요! 실패요? 잠깐만, 이 2.5 이상이야? 이씨, 한 번만, 한 번만 더 해. 아, 야,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오! 아이씨, 야, 턱걸이 웃겨네. 와, 추억 오피들 다 쓰지 못했는데, 와, 턱걸이 웃겼네. 아씨. 아,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호응도 보고 깨는 거네, 이거는 거의. 아, 이거는, 유닛의 그, 스탯이랑 이런 거 이제, 그 스킬치 이런 거랑 조합을 해가지고 올려놓은 상태에서 하면은, 물론 더 잘 올라가긴 하겠지? 근데 점수보다 더 적응이 안 된다. 저 호응도 제도가. 와, 3트만 했겠네. 아, 3트인가 4트만 했겠네. 앙코드 그냥 저 넉넉코 한번 볼까, 그냥? 재미삼아서? 아, 지금 미션이 호응도 와서 그런다고? 자, 재미삼아서 한번 봅시다. 아, 근데 그냥 비주얼은 훨씬 좋은데, 근데? 확실히 근데 언리얼 엔진이 좀 좋구나.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아이돌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카메라 조정이 가능한 그런 거 이제 혼자 저기 이제 그 감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4트 만에 하는 거 힘들었었마. 딴 스테이지도 봐야지. 두 곡이나 남았는데. 그려. 앞으로 다양한 곡에 도전하겠죠? 근데 확실히 기본적인 모션 같은 거는 이전작을 따라왔네. 엔진은 바뀌고 이제 그래픽이 좋아지긴 했는데 모션은 근데 그대로 있는 건 어쩔 수가 없네. 폭신폭신하네. 이다? 그래, 그랬으면 좋겠다. 근데 확실히 엔진 때문인지는 근데 버버 기능감이 더 심하긴 하네요. 이거는 PS5 하위도 안 돌리면 볼만 하겠다. 이거 빨리 저렇게 즐길 수 있게 되면은 좋겠구만. 어차피 플스4로만 나온 데모니까. 근데 플스4로 나오고 있는 거는 비주얼에서는 불만은 없는데 그 뭐였지 그거, 저기 그 스텔라보다는 더 이제 프레임 드랍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아, 데모가 여기까지구나 분량이. 어, 꽃돌이다. 살 겁니다. 살 거예요 일단은. 그게 덕질을 하려면 당연히 사고 가야 되는 건 아니? 일단 사고는 못 거지만 시스템 적응은 좀 해야 되겠네. 자, 그래요. 일단 한 곡 이렇게 봤습니다. 다른 곡 한번 보아요. 그 다음 거 볼게요. 그 다음 거는 오네가이 신데렐라 이걸 한번 봅시다. 두 번째 거. 자, 아, 얘네 셋이서 하나 봐. 어, 얘네 셋이서 하나 봅니다. 안즈랑 아까, 아, 우상이구나. 아, 우상이구나. 어. 하고 이제 저기 미라 이 세 명이서 하나 보네요. 자, 보도록 합시다. 스테이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세요. 호응도 3.7이 개어려울 것 같은데. 자, 그냥 이걸로 합니다. 일단은
이렇게 세 개구만. 트리오네. 아, 연식어. 어씨. 뭐야, 여기서 또 왜 다섯 개야? 아! 이 부분이 헷갈리네? 세 명 됐다가 다섯 개 되니까, 갑자기? 오! 단박에 깼다, 그래도. 오, 단박에 깼어. 오, 단박에 깼다. 오, 다행이다. 그래도 단박에 깼네. 오. 아, 이게, 근데 너네, 이게 그, 신데바스 N병 오프닝 아니었나, 이거? 오, 되게 오랜만에 들어보네. 아, 물론 N판 보다가 많았습니다. 모종의 이유가 있어서. 맞지? 어. 앙코도 할까요? 아니요, 아까 한번 앙코도 봤으니까 다음 곡 넘어갑시다. 자, 볼게요. 그 다음 세 번째 곡은 스프레드 더 윈즈인데, 이게 무슨 그거지? 이게 오리지널 신곡인가 이게? 아니면은 저기 그 샤이니 컬러즈랑 관련된 곡인가 이거? 자, 아무튼 스프레드 윈즈 이걸로 한번 봅시다. 이 세 번째 곡. 요거는 멤버가 지금 봅시다. 마코토가 있고, 쟤는 저기 샤이니 컬러즈에 나오는 것 같고, 쟤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이온이 있고, 저기, 그, 누구야? 가나, 히미키, 이렇게 있네요. 샤니마스복 맞구만. 자, 이렇게 다섯 명이 있네요. 자, 봅시다. 넥스. 3.7 못 넘길 것 같은데. 아, 한번 해볼까, 한번? 자, 한번 해봅시다. 노래를 몰라, 나, 이거는. 아, 복장 저것도만 하니까 괜찮은데? 아, 그거 잘못 눌렀어. 아, 연습을 한 거구나. 끝났어? 오, 왜 이렇게 빨리 끝나? 오, 엄청 빨리 끝나는데? 오, 빡세구나. 잠깐만. 와, 3.7 개빡센데? 잠깐만. 내 평소에 하는 게 2점 연선 하겠는데, 3점 연 이거, 뭔, 그걸로 올려야 되지? 어, 어림없는지 시연하는 걸 알았다. 그래. 아씨. 어, 끝났네. 됐다, 됐다, 됐다. 아, 됐어. 마지막 오피드에서 다 올렸어. 아, 근데 아무리 봐도 2.7이 저기 탑인데. 하드모드도 이거 체험판 깨지는 건가? 오, 참 의문점이 드네. 일부러 이런 여운을 남겨놓은 건지. 자, 그다음 합니다잉. 일단 모든 데모 세 곡을 다 이렇게 둘러봤습니다잉. 아, 그 하드모드는 일부러 저렇게 만들어놨나봐. 아무리 해도 못 깰 것 같은데. 하드모드 깨지는 거임. 자, 그다음 합니다잉. 또 실행이 되고 있어 여기서. 어이씨, 깜짝 놀랐네. 자, 갑자기 실행이 되는 바람에, 자,
그러면은 아이와스 스타리 시즌 요 데모는 요 정도로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이거 본편 나오면은 시스템을 한창 봐봐야겠네요. 적응이 안 돼. 백금 마스 하다가 저기 그 또 스텔라 스테이지 하다가 시스템 그 리듬 게임 같은 거에서 요렇게 또 원래 시스템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내가 원래 버전은 또 안 해봤거든. 어 저런 식으로 하는 거였구나. 오 적응한데. 자 아무튼 그럽니다. 비주얼만큼은 확실하네. 성능 확실했어.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